예선 씨? 네. 아,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시니까. 네. 아, 저희들끼리 뭐 시청률 얘기하면서 일단 5%가 넘으면 다 같이 이제 아까 그 출연했던 라디오 우리 가요광장, 그 이은지 씨의 가요광장을 출연하기로 했고, 그리고 이제 7.5%가 넘으면 우리 감독님께서 기자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같이 해외여행 한번 데려가실 거예요. 네, 아까 얘기 된 거예요. 네, 본인 사비로 뭐 방송국의 방송국과 뭐 제작사가 아닌 본인의 사비로서 두 분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. 7.5%. 그럼 저희 또 기자분들께서 또 관대한 마음으로 또 이제 그 또 따뜻한 마음으로 홍보를 해주시지 않을까. 저희와 함께 다 같이. 네. 그리고 네. 10%는 저희가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손잡고 네 광화문에서 네. 네, 광화문에서 네, 그 네, 한복을 입고 네. 네. 또 이제 드라마에도 주제가를 부르며 네, 정말 거기 오시는 외국인 분들과 함께 또 정말 대동단결해서 또 정말 그렇게 뭐 지내지 않을까.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7.5%가 제일 좀 셌었어가지고. 네. 아니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궁금한 게 이게 다 지금 다 계획이 있으신데 네, 플랜 C까지 있었어요. 예, 플랜 C까지 있는데 그 플랜을 지금 다 감독님이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아, 네, 네.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 갈 때 우리 배우분들은 같이 안 가시고? 아, 같이 가기로 했어요. 아, 같이 가기로. 아주 급하게 만드는 분위기인데. 예. 아,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.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? 아, 지금 부장님 있어요. 힘들게 하신 우리. 아, 저 7.5%가 지나면 예, 예. 넘으면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. 아,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. 약간의 그런 희망을 좀 주셔가지고. 근데 생각만 해도 좋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왜냐면 잘 돼서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. 네. 예. 아, 그러면 10%가 넘으면 경림 누나도 같이 데리고 가시면 어떠세요? 괜찮죠? 네. 예,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꼭 함께. 네네. 예, 예. 10%. 네, 그래서. 예. 저희의 시청률 공약은 이랬었고요. 그리고 뭐 기대하는 성과는 네. 어떻습니까? 네, 타겟층 예. 분들께 이 작품이 좀 어떻게